2021년 2월 12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초강력 한파로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어제 포토호스에선 133중 추돌의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4분기 DFW를 포함한 미 전역의 집값이 전년도보다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레게버 주지사가 중소기업 업주들이 참석한 원탁회의에서 주정부에 전폭적인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 프로야구 MLB에 도전하는 왼손 투수 양현종이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과 계약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초강력 한파로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어제 포토호스에선 133중 추돌의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토호스 다운타운 인근 I-35 웨스트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최소 6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쳤습니다. 승용차와 트럭, 18-wheel 트레일러 등 차량 133대가 부딪히고 뒤엉키면서 사방은 아수라장이 됐고 사고 구간은 약 4분의 3마일에 달했습니다. 이에 포트워스 소방국을 포함해 인근 지역의 소방구조국들이 총 출동해 크레인과 유압식 차량 절단기를 동원해 차량에 갇힌 사람들을 빼냈습니다. 포트워스 비상관리 인력들은 하루 종일 현장 사고 수습을 한 뒤 우선 해당 하이웨이의 북쪽 방향 2개 차선만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작년 4분기 DFW를 포함한 텍사스 대도시권 집값이 전년도보다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달라스 포트워스 주택가격이 2020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5%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텍사스의 대도시 중 작년 4분기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하우스 중간 가격이 17.2% 오른 어스틴이며 휴스턴과 샌안토니오도 DFW 지역보다 높은 수준으로 각각 11% 남짓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상승세는 전미 주택가격 상승률 14.9%에 비해 조금 낮았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작년 4분기 상황이 최저 모기지 이자율과 그에 따른 높은 주택 구매 수요가 집값 상승을 이끌었고 주택 매물량도 최저 수준인 영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게버 주지사가 중소기업 업주들이 참석한 원탁회의에서 주정부의 전폭적인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텍사스의 기업 10곳 중 9곳이 중소업체이고 주 전체 피고용인의 절반 정도가 중소업체 직원이라고 강조하며 텍사스가 하나의 국가였다면 현재 경제 규모가 전 세계 9위에 이를 정도로 국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주의회 회기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견뎌낸 기업들을 보호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이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관련 소송으로 멍드는 기업들을 위한 민사책임보호법 통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프로야구 MLB에 도전하는 왼손 투수 양현종이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과 계약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모닝뉴스의 에번 그랜트 기자는 11일 트위터 계정에서 양현종과 텍사스 구단의 계약이 임박했다는 트윗을 공유한 뒤 텍사스 구단이 2014 시즌 후 비공개 경제 입찰 포스팅 시스템을 거쳐 메이저리그 진출을 타진하던 양현종에게 입단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양현종이 올 시즌 텍사스 선발 로테이션에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양현종은 소속팀 기아 타이거스의 잔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빅리그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빅리그에서 뛸 기회만 주어진다면 실력으로 경쟁을 이겨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7월 말까지 3억 명이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을 맞아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장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멸시 발언 파문을 일으킨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이 발언에 책임을 지고 10일 사의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6,000m 하늘 위를 나는 항공기의 바퀴 옆에 숨어 1시간 동안 영하의 추위와 산소 부족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10대 케냐 소년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지금까지 2월 12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 최현준이었습니다.